오늘은 경북 청송에서 청년 방범대로 활약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춤으로 인사드립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차 시간이 멀거나 자 물건이 많거나 아 이거 어머니세요? 이거 몇 킬로예요? 30. 근데 이거 어머니 어떻게 들고 가려고 했어요? 이거 아시나요? 저걸 어떻게 드셔? 우와. 버스에 실으려면 고생 좀 하셨겠더라고요. 왜요? 왜? 아 우리는 노트북 가는데. 가는 길이에요? 네. 아 가는 길만 모셔드릴게요. 일단은 한 번은 제 일어난 아침부터 분붕이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연세도 있으신데 저 30kg짜리 기름 짜가 맨을 내들 한 병 썼더지 예. 다 주잖아 주소에 저 보고 나이 또 뭐 없다 노름연금 찾아가지고 준다 그거 돈 좀 채가지고 그래가 오늘 막 자가에 샀구만 얘 오늘 침 네? 맞고 이래 침도 맞고 무릎에 이게 맞는 겁니까? 부모의 마음이지 뭐. 부모의 마음은 그냥 한없이 줘야 됩니까? 한없이 줘도 끝이 없어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요 고단했던 인생길에 작은 행복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여기 송서 호텔이라고 아주 와 99칸 부잣집이에요? 여기 관광객들 많이 오겠어요 어머니 여기 초가집이래요 여기 초가집 예. 이 마을이 청송 심씨 집성촌이랍니다 초가집은 진짜 어머니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6시 내고향의 청년회장이라고 합니다 90세. 와 백설을 앞두고 영광입니다 아버지 제가 저기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기분 좋으셨겠네요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아 뭐 하세요 아 이제 우리 딸이 며칠 날 나온다 그래서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11월 4일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보고 계시겠죠 예. 우리 청년회장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 뭐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뭐 감사할 따름이죠. 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팬들의 큰 사랑을 받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딸이 포항에 있는데 그 노래 가수라고요? 딸이 아까 그 통화한 따님이 가수예요? 예. 노래 한 곡 빼는데 예. 돈이 없어가지고 몇 백만 드디다 그럼 어머니 응. 제가 오늘 여기서 노래 한 곡 하게 해드릴까요? 따님? 예식에서 오늘 여기를 따님의 데뷔 무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따님! 네! 아니 가수셨어요? 지방의 포항 모명 가수입니다 아 6시 내광을 통해서 오늘 데뷔 무대를 한번 가지시죠 좋죠 자 서인 가수의 당신만이 6시 내 고향 시청자분들 앞에서 데뷔 무대를 펼쳐 보입니다 서산 넘어 해가 지리 구름처럼 떠도는 얼굴 좋다 지나간 미련은 사랑받이네 근데 가사를 엊그저께 제가 음향이 음악이 아 긴장되시죠? 아, 예, 예. 아, 갑자기 요청 드렸죠. 데뷔 무대를 가사를 못 외우시가지고 아하 그러면 예 다른 노래를 한곡 멋지게 한번 불러드릴까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원, 투, 쓰리, 포 겁나게 살 거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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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안 자가 그래요. 아 오늘 잠을 못 잤구나. 아무튼 오늘 데뷔 무대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아요, 멋져요. 오늘 어머님 덕분에 따님이 데뷔 무대를 하시는 겁니다. 네. 우와. 어머니 집이 여기죠? 이거를 어머니 어떻게 갖고 오시려고 했는데? 정류장에서는 또 벌이 있으실 텐데.
예. 다리가 아픈데도 며느리에 이어 딸들을 주려고 무거운 장기를 들고 오려고 하셨대요. 거기 놨더라. 여기가 지금 약간 부은 것 같은데, 어머니? 예, 부었잖니. 예. 온 침 맞고. 저 나무 윙길락 해도 차가 없어. 아, 그래요? 나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이거. 야, 이거 양이 많아 보이는데요? 자, 이거 아저씨. 가드릴게. 아, 예? 아, 해드리고. 아, 지나시던 길에? 예, 예, 예. 양이 정말 많죠. 어떻게 옮기려고 하셨어요? 하나서 하나서 하죠. 예. 한 달에 가든도 두 달에 가든도. 아, 예, 됐습니다. 스톱. 나 한 컷 나오는 거야? 아, 지금 몇 컷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쁘게 하시게. 예. 어머니, 이거를 하시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큰애. 저도 혼자 하려면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네요. 진여동기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혼자 일하네. 나 여러 차 하는 줄 알았어. 저 오늘 이렇게 파트너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이지 든든한 파트너가 있어서 일이 정말 수월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 같이 다니고 싶어요. 자, 어머니 어디서 한번볼까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호흡이 아주 착착 맞죠. 혼자 하기 엄두가 안 났던 양이었는데 같이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파트너 덕분에 한 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몸 하나도 안 다리네. 예. 나는 그냥 대충 하는 줄 알았어. 아저씨 참 고맙다. 야, 이런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 자영합니다. 잊지 못할 저의 은인입니다. 미안해가지고. 아유. 너무 미안해가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한 것 같아. 미안해하지 마시고 아유. 따뜻하게 보내세요. 보내시고요. 예, 아이고 고마워. 아유, 저 도로에 앉아 계시면 안 되는데. 차가 많이 다녀서 걱정되더라고요. 어머니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안에 안 앉아 계시고. 안녕하세요. 그 위험하잖아요, 어머니. 예. 야, 이렇게 저 차 다니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요 의자 있잖아요. 튜브가. 예. 예, 튜브. 저 안에다 제가 지금 따뜻하게 해놨는데 제가 장에 모셔야 될게요. 예, 어서 제가 장에 가니까.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따뜻하죠? 예. 아, 지금 괜찮죠? 이제 또 쉬다. 어머님도 그럼 오늘 장 뭐 보실 거예요? 장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예, 예. 그 뭐 예. 회관이더라, 그게. 어, 그럼 뭐 하는데요? 몰라요. 통장 가져온나 카드를 네? 공양하고 주민 등록하고 도장하고. 응? 통장을 왜 가져가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시고.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디예요? 그 처음 올 땐 잘 모른다 가요. 어머니 모르는 곳인데 이렇게 통장하고 다 싹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저도 가 오락해 가요.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이 내도. 오, 어머니. 와, 위험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금곡 회관. 아, 저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모셔다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여기 저 금곡마을이 어딘가요? 마리는 저기. 아, 저 저 국기 있는데 저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사람 없는데. 저 어머님도 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회관에서? 예. 일단 금곡 회관은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없대. 여기 한다고. 왜? 저기 뭐죠? 아니에요? 저기 지금 저기 사람 절로 오는데. 안녕하세요. 엄마요. 오늘 엄마요. 엄마요 웬일이에요? 오늘 뭐 통장 뭐 가져오라고 했어요? 네. 지금 뭐 하러 오셨는데? 이거 하고 그거 갖다 비 많다고. 아, 신여 하러 왔는 거. 신여. 아, 그거 뭐나 여기 가서. 그래. 네, 읍사무소 얘기. 읍사무소에 가야 돼. 아, 읍사무소예요? 금곡 마을 회관 앞에 있는 읍사무소로 오라는 얘기를 착각하신 거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제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 분을 놓아드리겠습니다. 노인 입장 잘 하세요.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다시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아, 노인 일자리였어요? 예. 미안, 내가 공주 가.
봐. 나도 권채를 못 사는 거. 네, 뭘 고치려고 했는데요? 예? 뭐 고치려고? 전화기. 아, 그. 아, 전화기를 고치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대요. 맞은 사장이니까. 예, 권채 줬더라고. 아, 고쳤어요, 어머니? 예. 아, 네, 잘 됐어. 뭐. 아, 텔레비 많이 봐. 아, 이거. 어머니 버스 몇 시에 와요? 몰래 몇 시에 온다. 이제 한도 몰라. 네? 사실 모르세요? 여기 이제 하나 올 가더라. 내가 저 중간에 들 손도 안 되잖아. 그럼 놓치신 거예요? 야. 아, 그럼 두 분을 제가 모셔 드릴게요. 아이고 야, 알고 저래. 우리 온 때 만났다. 제가 편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니도 핸드폰 고치려고 한 거예요? 핸드폰이 우리 큰아들 애가 전화 오는데. 네. 받을 수 없다 한단다 자꾸. 그래 권철 올 때네. 네. 사람이 없더라. 나는 그 꽃밭에 하는 사람이 네. 만져주더라. 그럼 어머니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 네. 어머니 핸드폰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다리는 와. 다리는 되는데 이 아들만 안 와. 어머니 큰아드님 번호가 있어요 여기요? 아이고 아드님 안녕하세요. 저는 6시 내 고향의 청년회장 손원수라고 합니다. 예예. 어머니 핸드폰을 고치러 오셨는데 근데 아드님 전화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전화하니까 왜? 통화 중이고 뭐 이렇게 나와서. 아 통화 중이에요? 요걸 또 뿌리 뽑고 가야죠 어머니. 맞다. 이왕 뭐 나왔으니까 여기서 어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 이게 봐봐요. 어머니 번호 차단 써 있죠. 어머니 번호 차단 써 있죠. 번호 차단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설정이 잘못돼 있었군요. 아이고, 그 잘못돼. 아 이 귀가 눌렀거나 볼이 눌렀거나 그랬겠죠. 그럴 수 그다음에 있죠. 이거를 해제를 눌러야 아드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됐네요 이제. 이게 전화가 안 되면 답답해가지고 그죠. 아들 이거 전 어머니 어머니가 뭐 어디했노 싶어가지고 그 애를 쓴다 가 있게. 그렇죠. 아하 좋다 좋다 좋다. 오늘 북북이 이동대. 활약이 대단하죠? 온다. 아이고. 한동안 이산가족으로 사셨다가 그동안 통화로 못했던 얘기 있으면 지금 한 말씀 하십시오. 여보세요? 예. 아이고 뭐 병사에 맨날 전화로만 자꾸 인사하고 몰라 그런 핑계로 찾아가 보지도 말하고 해가지고 계속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자주 갈게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우리 편하도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합니다. 아유 됐다.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이고 내일이도가 원활했다.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을 다니며 열심히 순찰하겠습니다.